오늘 이슈는 제1회 역사 바로 세우기 탐방 프로젝트 부마 민주항쟁 웨이브입니다.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의 아나운서 주채민입니다. 벌써 9월이라는 한 달이 지나가고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셨을 명지대학교 하구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핵심 이슈들 바로 보러 가실까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 손, 공모전에 나가고 싶은 사람도 손. 이런 분들을 위해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역사 바로 세우기 탐방 프로젝트가 개최됩니다. 지역과 장소, 인물, 공동체 의식, 고전도서, 영상 매체 이 다섯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체험하고 한 명에서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10월 13일 일요일까지 신청서와 설문지 그리고 PPT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표절은 노. 응모자에게 표절 사실이 확인되면 입상을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이 점 유의하세요. 지난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에 국가기념일 지정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이 운동이 발생한 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마 민주항쟁이란 무엇일까요? 부마 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던 운동인데요. 이러한 국가기념일 지정은 부마항쟁의 의미를 재조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버거운데 디즈니 플러스 애플까지 나온다고? 푹, 옥수수, 티빙, 올레TV의 국내 서비스들이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의 국내 진출 소식에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 결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뭉친 콘텐츠 플랫폼인 웨이브가 지난 9월 18일 공식 출시됐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에 견줄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으로 정면 승부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가 운영하던 OTT폭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합쳐지면서 KBS, MBC, SBS의 모든 콘텐츠에 SK텔레콤의 자본과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갖춘 시작부터 이미 국내 최대의 OTT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공세 위기가 높아지면서 방송국과 통신기업 사이의 연합전선이 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 콘텐츠 연합과 글로벌 콘텐츠 공룡 사이에서 결국엔 누가 웃게 될까요? 2주간의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